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9장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바가 있는 내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나의 가족, 나의 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 받는다면 받음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나도 그것을 원한다. 네? 그렇게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10장과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 9장에서는 고립과 친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고립을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그 이스라엘 온 자신의 백성 유다 지파 유다만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예. 정말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아주 열심히 정말 특심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냐 이거지. 바른 열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다고 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몰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열심을 한 거예요? 어떤 열심?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렇다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이 아니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 뭐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몰라. 이러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거기만 열심하면 나를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내 열심이 열심이 아닌 거죠. 그건 나를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너무 미식하고 있구나.
뭐 길거리 앞에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고 사람들 구제하고 아 열심히 했죠. 그 사람 열심히들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막 그냥 일을 했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 어때요?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일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가 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열심히 그냥 밤낮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늦게 차를 몰고 가는데 아막 졸리잖아요. 졸리기 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졸려서 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너보고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라고 그러더냐 그러더래. 아 자기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질 때가 많다 그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정집을 끊으시고 주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는 그랬어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율법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행하네.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은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다는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안 믿고도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말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라. 내 마음에 믿으라. 이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이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세요.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오시라 가시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라 막 이게 아닌 게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식기호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내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관념, 그런 생각 이건 벗어버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아,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니. 어떤 사람은 입으로 시인을 안 하고 마음으로 난 믿어 이러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고백은 안 해.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 사람들 앞에서 너 믿느냐? 예, 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긴 뭐 편견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걸 다 드러내고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다시 말하면 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냥 시비를 걸고 저 예수 믿는 게 전문행이야?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부담이 돼.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자로 인정을 하면 그래서 내가 행동을 그리 좀 부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자리 가운데 내가 앉지 않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 복 있는 사람은 회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기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 그러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선택한 선민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뭐하게 하신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임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 거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러니까 믿어야 부르지. 믿어야. 믿어야. 예? 들어야 또 믿지. 그렇죠?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믿어라. 근데 믿어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사람들을 증거할 텐데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믿어야 우리는 입으로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야 돼. 예. 들어야 내가 믿지. 봐야 믿지. 읽어야 믿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래야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 성경이 지금 있으니까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없다면 네, 전해줘야 되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전해줘야지. 전해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 예.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발길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한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이거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되 어때요? 그러나 그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안 가. 그랬으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 예, 전하는 것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안 믿고 안 갔고 그들이 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 이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복음을 들었는데 들었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고 전부 다 전파됐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자,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파했다 이거예요. 예, 누가 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 열두 제자들이 가서 전했잖아요. 다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다 전파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 전파했는데 근데 어때요? 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믿음이 안 생기더라 이거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안 믿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 또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대로 열심히 전했어요. 이게 하도 안 믿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을 박수 치면서 막 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지금 바울이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제 백성으로 삼겠다고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뭐 선민이요 백성이요 그래서 뻐기고 이방인은 개돼지같이 막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방인을 가서 백성으로 삼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시기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기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누구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아는 찾았죠. 우상 숭배하고 따른 그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묻지 아니한 자에게 예?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됐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선민이고 자기네들이 뭔 줄 알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했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듣고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요? 이방인들에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선민인데 어째 저들이 저렇게 구원받았지? 이것으로 시기가 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들이 그들에게 손을 벌렸대.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간절히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선민이니까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는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었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내 뜻이고 내 의를 이루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헛된 열심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언가 부족함이 무언가를 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서 정말 나의 한 가지 작은 열심이라도 그 작은 열심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내가 애쓴 것 하나의 내가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금이고 봉사하고 충성 일이고 행하는 언어고 모든 전체가 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기도한 일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들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르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셨다고 그랬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 한 사람의 한 악인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심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며 문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크고 귀한 그 사랑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풍요케 하시고 더욱더 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지난 2박 3일 동안 부족한 종을 또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정말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고 그러한 보고들음이 될 수 있도록 종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될 모든 사랑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귀한 일꾼들 하나하나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오게 하는 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모든 청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새 역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복되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드려오며 고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